오늘은 전형 관련하여서 안내를 드리기보다 학교를 코로나19 이번 자택 때문에 직접 내방하시기가 불편하셔서 학교를 가상 투어를 해드리는 기회입니다. 전형 관련하여서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는 저에게 개별적으로 이메일을 주시거나 유선 연락을 주시거나 하시면은 관련하여서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정되어 있는 또 가상 투어를 저희가 진행하여 드릴 텐데요. 지금 스크린상에서 보이시는 학교 홈페이지를 제일 처음 들어오시면은 만나게 되시는 페이지세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셔서 오른쪽 상단에 캠퍼스 360도 투어를 누르시면요. 이렇게 학교 가상 투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가상 투어를 부모님만 만약에 참석을 하셨다면 시간을 내셔서 학생하고 한번 집에서 둘러보시기를 권하여 드립니다. 지금 위에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인간별로, 섹션별로, 그리고 학부별로 다양한 파노라마 촬영이 되어서 있는 비디오 클립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곳이 저희 학교 처음 내방하시면 입장하시는 플라자라는 공간인데요. 이쪽 안으로 오셔서 리셉션 쪽으로 보시면 지금 네, 조금 가려서 저희 사무실이 가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저희 입학 행정팀이 있습니다. 지금 학교 전경은 여러 블로그라든지 여러 매체에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가 2030 장기 계획으로 증축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요. 지금 보시는 전경하고는 조금 더 다른 변화된 부분을 추후에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메일 리스트를 받을 때 지원하는 학년이라든지 학부 관련하여서는 저희가 리스트가 넘어오지 않은 상태여서 오늘 투어에서 혹시 유아 유치부 학생이 없고 중고등부만 지원을 하시더라도 아니면은 유아 유치 지원하는 전형 진행하는 그리고 관심이 있으신 부모님 그리고 중고등부가 없으시더라도 일단 제가 오늘 투어는 유아유치 그리고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를 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등부 중에서 유아유치부가 초등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유아유치부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 지금 보시게 되겠습니다. 지금 투어를 하여 드리면서 한 학부씩 진행을 하고서 질문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부모님들은 스피커로 질문이 안 되시기 때문에 채팅룸에 일단 지금 가상 투어를 보시면서 궁금하신 관련된 학부에 관련하여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놓으시면 중간 그 다음 학부로 넘어가기 전에 질문들 한번 확인하고 전체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 부분이면은 저희가 제가 바로 여기서 답변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조금 개별적인 질문인 경우들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후에 저한테 이메일 이나 유선으로 진단 요청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아유치부 같은 경우 지금 보시는 교실은 유아부입니다. 유아부 같은 경우 담임선생님 한 분,
그리고 보조 선생님이 두 분이 있을 수 있고요. 학생들 18명이 현재 정원입니다. 유치분들 담임선생님 한 분, 그리고 보조선생님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학생들 유아유치부 그리고 초중, 고등부 다 동일하게 수업이 8시에 시작하고 3시에 마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공간은 유아부에서 다 같이 4개의 학습인 유아부 학습이 같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용 공간입니다. 지금 이 공간은 저희가 여기에서는 지금 플레이그라운드라고 명칭을 하고는 명칭이 되어져 있는데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부르는 명칭은 아웃도어 러닝 센터라고 부르고 있는 공간이어서요. 지금 학생들이 이 넓은 공간에서 선생님이 요구하는 지시하는 사항들을 따르고 거기에 맞는 활동들을 하는 공간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가 참조하고 그리고 알아보고 체험해보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저희가 아웃도어 러닝 센터로도 부르고 있습니다. 조금 늦게 움직여서요. 네, 유치부, 유아부가 해당하는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등부는 초등부 별도의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초등부 교실 중에 몇 곳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초등부 저희가 나중에 초등부 도서관도 둘러볼 텐데요. 도서관에 있는 책을 구비된 책 외에도 각 학급에 이렇게 학급 문구가 구비되어져 있어서 학생들 유닛에 해당되는 주제를 갖춘 책들이 구비되어져 있어서 학생들 선생님께서 책을 읽도록 권장하여 주시고 계세요. 지금 초등부 같은 경우는 총 4분기 각 분기별로 슈퍼 유닛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슈퍼 유닛에 관하여서 자세한 정보를 어디에서 살펴보실지 조금 있다가 제가 학교 웹사이트에서 한 번 더 알려드릴 텐데요. 슈퍼 유닛의 기본 개념은 융합 교육입니다. 그래서 수학이나 사회나 과학이 별도의 한 과목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고요. 읽기라든지 쓰기라든지 그리고 수학 개념도 마찬가지로 같이 융합을 시켜서 그 각 분기별로 해당하는 주제에 맞추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둘러보시는데 의문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담임선생님도 저쪽에 보였었고 여기 보조선생님도 보이시는데 여기 또 다른 선생님도 한 분 더 계시는 게 보이실 겁니다. 초등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20명을 정원으로 하고 있고요. 최대 22명까지도 정원을 채울 수 있지만 현재 대부분의 학급은 20명 으로 학급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 한 분 그리고 보조 선생님 한 분이신데 이 학급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러닝 스포츠 선생님도 수업 시간에 들어오셔서 학생들을 서포트 하시고요. 그리고 EAL 과정이 필요한 학생들 같은 경우 다른 학생들이 반의 다른 학생들의 EAL 수업을 EAL 선생님 교실에 가서 듣는 경우도 있지만 EAL 선생님이 교실로 오셔서 수업 시간에 담임 선생님과 함께 EAL 과정이 필요한 학생들을 서포트를 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네, 지금 잠시만요. 네, 초등부 운동장 따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초등부
도서관, 바로 각 학부별로 도서관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초등부 같은 경우 도서관 수업이 일주일에 한 번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도서관 수업이 있을 때에는 도서관 산서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을 하세요. 각 학년에 맞는 도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간단히 책 읽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책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프로젝트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작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가 지금 잠시만 다른 공간에서 조금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에요. 네, 여기는 저희 학생들 스팀 교육을 하는 공간입니다. 메이크 스페이스라고 부르는 공간인데요. 수학과 기술 공학적인 부분을 이 공간에서 직접 학생들이 창조 작업, 공작 작업을 해보는 곳입니다. 요 공간을 담당을 하시는 별도의 선생님이 계시고요. 학급의 담임 선생님과 같이 공동 작업을 학생들이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초등부 5학년들 같은 경우는 해당하는 지금 메이크스페이스 공작소에 와서 학생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지금 보시는 여러 가지 준비되어서 있는 재료들을 이용하여서 만들어보고 있는 공간입니다. 네, 이 공간은 지금 학생들이 직접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하고 작업하는 공간이어서요. 지금 여기 있는 블루 스크린을 배경으로 학생들이 준비한 시나리오를 연기를 하고 촬영을 해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네, 지금 초등부에서 중등 넘어가기 전에 혹시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면은 질문을 채팅방에 남겨주시면은 같이 확인하고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사항 지금 채팅방에 조금 남겨주세요. 지금 초등부 같은 경우 질문이 올라오기 전에 제가 다른 부분 말씀을 드리면 초등부 같은 경우 일주일에 3번 방과 후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방과 후 수업은 월, 화, 목으로 진행이 되고요.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학생들이 본인의 일정상 그리고 본인이 선호하는 방과 후 활동이 있는 경우 선택하여서 4시까지 방과 후 활동이 있는 경우는 4시까지 남아서 방과 후 활동 수업을 받게 되고요. 초등부에서 방과 후 수업의 개념으로 스포츠 활동팀이 있습니다. 스포츠 활동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선택을 하고 신청을 하여서 수영, 농구, 회수, 육상 같은 경우 학생들 배드민턴까지 학생들이 신청을 하여서 연습하고 초등부 같은 경우는 문외 대회에 학생들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부는 지금 관련하여서 아직 질문 사항들이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중등부로 저희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등부에서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학부별로 저희가 도서관이 마련되어서 있어서요. 지금 이 공간은 중등부 학생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고요. 지금 각각 쪽에 이렇게 카우스, 소파 세트라든지 탁구 테이블 등이 마련되어 있는 공간은
식당 2층의 공간으로 저희 중등부 학생들 쉬는 시간이나 학교 후 방과 활동을 하지 않는 친구들이 어울려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서 있습니다. 여기에 책, 도서관에서 책이 있는 공간 외에 이렇게 보시면 테이블들이 세팅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공간에서 중등부 학생들 또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따로 한다든지 하는 경우 이 공간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각 학부별로 각 교장 선생님이 학부모님들에게 경고를 그리고 교육적인 어떤 정보라든지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워크숍들을 진행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중등부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여기 공간에서 중등부 카운셀러 선생님이나 아니면 뭐 교장 선생님께서 뭐 청소년들의 뇌는 어떻게 발달하는지 요즘 청소년들이 사용하고 있는 뭐 인터넷 프로그램들은 어떤 식으로 집에서 뭐 가이드라인을 하는 게 좋은지 라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관련하여서 워크숍들을 진행하시는 공간이세요. 네, 중등부에서도 지금 조금 전에 초등부에서 들리신 그 STEM 교육을 실시하는 메이크스페이스랑 같은 연계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곳입니다. 지금 해당하는 그 랩실에서 학생들 여러 가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들을 이용하여서 직접 실습 그리고 제작하여 보는 공간입니다. 네, 여기는 지금 학생들, 중등부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실 수업, 교실의 한 장면인데요. 지금 중국어 수업을 진행하는 교실입니다. 제2 외국어는 중국어 그리고 스페인어 중에서 중등부 6학년으로 등급을 할 때 학생들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초등부에서는 공부에서는 제2 외국어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도 지금 수업 교실이에요. 지금 보시면 학생들 수업 시간에 넷북 사용하는 거 보이십니다. 지금 학교에서 4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본인 넷북을 사용하여 수업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학교에서 아이패드를 제공을 하여서 또 학생들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응용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 학교가 전 세계에 400곳의 학교가 채택이 된, 승인이 된 애플 디스팅기시드 스쿨 중에 한 곳입니다. 뭐 애플 맥북을 많이 뭐 사서 그렇게 인증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해당하는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그래서 아주 잘 활용을 수업 커리큘럼에 활용이 되게끔 프로그램이 제공이 되고 잘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증을 받았습니다. 네, 이 공간은 지금 초등, 중등 같이 사용하는 실내 체육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네트가 없는데요. 보통 수업을 진행할 때는 이렇게 중간에 네트가 있어서요. 한쪽 편은 중등 학생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한쪽 편, 반대편은 초등부 학생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지금
식당은 초등부 건물에는 없습니다. 중등 건물에 저희 전체 학생들 사용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유아유치부는 교실에서 식사를 하고 있고요. 초등부 1학년부터 점심시간에 학교 또 식당으로 이동하여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식당 같은 경우 사진이 저희가 조금 옛날에 준비를 했던 촬영이 되었던 거여서 조금 많이 리노베이션이 되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고등 간혹 이렇게 방문하셔서 질문을 하실 때 식당 규모가 작아 보이는데 복잡하지 않나요? 라고 질문들을 받아주세요. 지금 초등부 그리고 중등부 그리고 고등부 각 학교별로 사용하는 시간이 달라서요. 이렇게 엮이지 않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고 전체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등부 같은 경우는 고등부 건물에 고등부 학생들이 사용 가능한 매점 형태의 식당이 따로 있습니다. 네. 지금 중등부 관련하여서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문, 예, 채팅방에 남겨주시겠습니까? 네, 질문이 없으셔서, 네, 일단 그럼 고등부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클릭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네, 클릭이 되었네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학부별로 지금 고등부 예도 도서관이 있고요. 고등부 같은 경우는 안쪽에 한국식 독서실 열람실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세팅이 또 별도로 되어져 있어서 지금 4시까지 저희가 학생들도 수업을 하고 하교를 하고 그리고 직원들도 4시, 4시 반에 하교를 하는데 고등부 같은 경우는 6시까지 도서관을 저희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고등부 미술실 이렇게 보시고요. 네, 여기는 지금 고등부 학생들 과학실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한 번 더 고등부 프로그램 중에서 저쪽에서 AP 그리고 IB 프로그램 두 가지가 제공된다는 부분 예, 강조하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9학년에서 AP 과목을 저희가 한 과목을 학생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학년에서는 두 과목을 학생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9학년, 10학년 때 학생들이 AP 과정을 해보고서 본인이 AP 과정에 맞는 학생인지 아니면은 IB 과정에 맞는 학생인지를 학생들이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11학년 교수급을 할 때 학생들이 IB DP로 선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AP 과정이 학생에게 적합하여서 AP 과정으로 12학년 과정을 마무리를 한다든지 할 수 있게끔 0년에서부터 선택이 가능하게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도 사용을 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3시 이후에 3시부터 6시까지 고등학생들은 오늘의 체력 훈련을 위하여서 따로 수업이 없지만 이렇게 개별적으로 와서 또 학교 헬스장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호치민 내에서 유일하게 총 3개의 스포츠 경기 대회를
저희 쪽에서 나가고 있어요. 스포츠 활동을 좋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옵션이 많을 것으로 예, 생각이 됩니다. 지금 네, 중고등부 또 초등부에서도 방과 활동이 있고 중등, 고등부에서 방과 활동이 있는데 초등부랑 그리고 중등부 그리고 고등부에서의 방과 활동의 색깔은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고등부 같은 경우 클럽 활동들을 프로젝트의 형식으로 학생들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개별적으로 그냥 참가 임원이 되어서 물론 참석도 클럽 활동을 진행을 할 수 있지만 학생 본인이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해당하는 클럽 활동들을 창설하여서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예로 작년에 저희 졸업생 중에 대학교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부분이 환경과학 부분이어서 학생은 고등부 9학년 때부터 계속하여서 관련한 클럽 활동을 본인 처음에 창설하여서 멤버들을 모으고 활동들을 한 부분이 높게 평가되어서 작년에 프린스턴 대학교에 입학이 되었고요. 그 클럽 회장 그 다음 그 올해 졸업생이죠. 올해 졸업생 차기 회장을 맡은 학생 같은 경우 연계하여서 적극적으로 그 활동을 한 게 크게 높이 평가되어서 콜롬비아 대학에 이번에 합격을 한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특히 고등부 학생들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 클럽 활동을 주도적으로 하고자 하는 학생들 물론 철저한 그리고 준비가 되어야 하고요. 계획서라든지 제안서들을 공부하여서 보조를 같이 감독을 해주실 수 있는 선생님을 서포트를 할 수 있는 선생님을 배정을 하여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학교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 8개의 클럽 활동을 고등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오늘 예정된 시간이 45분인데요. 30분 정도는 이렇게 가상 수업 프로그램을 보여드리고 중간중간 질문 사항들을 받을 예정이었었는데 지금 질문이 많이 없으셨어요. 총 24분이 들어오셨네요. 네, 질문사항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다른 부분을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이 간혹 방문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이메일로도 자주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나요? 자세히 알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많이들 물어봐 주세요. 네, 학교에서 모든 커리큘럼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학교 메인 홈페이지의 첫 번째 페이지에 오시면 지금 About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Publications가 있습니다. 네, Publications로 내려오시면은 여기는 이제 전환 진행하실 때 필요한 서류들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18으로 나와있는데 초등부 지금 이렇게 쭉 보시면 아주 많은 페이지로 저희가 예전에는 이렇게 프린트물들도 드리고 하였는데 학교에서 친환경 정책을 가지고 있어서 방문을 하시더라도 요즘은 저희가 프린트물로 준비하여 드리는 게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시고 연락 언제든지 가능하시니까 또 해당하는 퍼블리케이션 또 페이지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 확인 가능하십니다. 지금 제가 초등부만 초등부를 열어놓은 상태인데요. 보시면 지금 학교의 교육 이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있습니다. 미국 커리큘럼 학생도 공부 안 한다는데요 라고 하시면서 간혹 우려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신데요. 다섯 가지 학교 교육 이념 중에서 지금 알파벳 오더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학업 구조상 제일 첫 번째 놓여 있는 거 보이실 것입니다. 지금 학생들이 학업 우수성의 개념이 한국에서 전통적인 학업 우수성의 개념하고 조금 달라서요. 지금 학생들이 창조적으로 그리고 독립적, 자주적으로 사업 가능한 그리고 비판적인 사고가 가능한 현지에 곳곳을 갖추는 학업 우수성입니다. 네, 지금 개별적으로 채팅을 주셨는데 제가 질문을 답변을 전체가 다 확인을 할 수 있게끔 드려도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질문 주신 분 그 부분만 한 번만 확인해 주시겠어요?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누구한테 좋은 질문이라고 말은 하지 않고 질문을 한번 말씀을 전체 모든 분께 드리고 그리고 답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질문, 그 채팅방에 저한테 질문 주신 분, 그 부분만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네, 지금 쭉 보시면은 이렇게 아주 생생하게 지금 다 나와 있는 상태여서요. 커리큘럼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고등부도 해당하는 관련 정보들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시고 학교에서 지금 재학 중인 학교에서 해당하는 파워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을 포털을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사용하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으실 텐데요. 파워스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학생의 모든 정보사항을 부모님이 확인 가능하신 포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학생이 시험이 언제 시험이나 퀴즈나 과제가 언제인지 과정별 퀴즈나 숙제가 몇 점을 받았는지 라든지 그러한 부분 그리고 선생님의 수업 계획 단위라든지 해당하는 부분들이 파워스쿨 내에 대학생들 같은 경우 재학을 하는 경우 부모님들이 파워스쿨 러닝이라는 계정을 제공을 받으십니다. 그러면은 해당하는 포털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관련한 모든 정보들을 확인 가능하세요. 네, 지금 답변을 안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른 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질문 주신 사항 제가 읽어드리고 답변을 해드릴게요. 지금 제가 투어를 하면서 보여드렸던 그 사진에 한 반에 제가 정원이 20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진에는 10명 정도밖에 안 보여서 일부러 촬영이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실제 수업 받는 상황인지 이렇게 물어봐 주셨어요. 네, 사진을 촬영을 하러 갈 때 대부분 저희가 따로 어떻게 저희 쪽 그 마케팅팀에서 따로 시간을 잡고서 학생들을 따로 빼서 촬영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시간상으로 저희가 그렇게는 불가능하여서 수업을 하고 있을 때 저희가 요청을 하여서 촬영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서 저희가 촬영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촬영을 할 때 학생들이 조금 다른 쪽에 있었다든지 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특별히 촬영을 위하여서 제가 세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네, 지금 쭉 이렇게 학교 홈페이지
이렇게 내려오시면요. 여러 가지 학교 소식들 보이실까요? 그래서 제일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아이콘들이 있는데요. 페이스북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바로 학교 학생들 저의 소식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물론 뭐 지금 페이스북에서 보시고 여기에 오셔서 사인업을 하신 경우도 좀 많으실 텐데 지금 다양한 학교 소식들이 비디오 클립으로 올라와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렇게 한 번씩 훑어보시면은 직접적으로 저희 학생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보시기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또 지금 해당하는 페이지에서 퀵링크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뉴스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뉴스 같은 경우 학부별로 저희가 나누어서 학부별 소식들을 저희가 전하고 있고요. 지금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요 칼럼은 하나 더 이번에 새로 생긴 칼럼이어서 이번 지금 뭐 장기 휴교 중에 필요 여러 가지 도움이 되실 만한 자료들이 여기서 검색 가능하시고 지금 학부별도 들어가서 보시면은 학교에서 어떤 행사들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시기 좋으실까요? 네, 지금 직접 관련하여서 물어봐 주셨어요. 네, 지금 한국 학생 직접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20% 지고 있는데요. 지금 21.46까지 네,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신학기에는 국적 비율이 지금 저희 쪽 대학생들 이동 크게 될지 몰라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안 확실한 상태이고요. 지금 한 반의 국적 비율도 여쭤봐 주셨는데요. 반을 구성을 할 때 초등부, 초등부랑 중등부, 고등부는 다른 초등부와 중고등부는 다른데요. 초등부 같은 경우 뭐 한 반의 비율을 학생들을 배정을 할 때 국적이 최우선이 아니고요. 저희가 학생들을 매년 이렇게 배정을 다르게 합니다. 배정을 할 때 학생들 영어 레벨 그리고 학습 성향, 학습 요구 조건이 가장 최우선으로 저희가 고려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반은 가는 부모님들이 네, 말씀하세요. 옆반은 한국생 2명밖에 없는데 저희 반은 한국생이 4명이에요. 우리 반은 4명이에요. 옆반은 훨씬 작은데 왜 우리 반만 이렇게 많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세요. 근데 그렇게 배정이 될 때는 국적이 우선이 아니라 그 해당하는 반에 한국생들은 뭐 예를 들어서 이해 과정이 많이 안 필요한 학생들이 구성이 되어서 한국 학생들이 많을 수도 있고 한국 학생이 적은 반 같은 경우는 EAL 과정이 필요한 친구들이어서 그렇게 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년이나 반별로 소통 가능한 특진반이 있나요? 라고 여쭤봐 주셨는데요. 한국 학부모만 모여있는 단체톡방은 예, 당연히 한국 부모님들이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반별로 단체 톡방은 없어요. 그런데 반에서 진행을 하시는 CISO라는 프로그램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반에 룸 페어런트가 있으세요. 그리고 선생님들 기본적으로 반에서 운영하는 블로그가 있으세요. 네,
그렇게 지금 질문들을 주셔서 주신 질문에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또 다른 질문 사항들 있으십니까? 지금 뭐 접속하신 분들 제가 이름이 뭐라고 할까요? 제가 아는 뭐 예상이 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신데 대부분은 지금 저와 이미 뭐 직접 상담하셨던 아니면은 방문을 하셨던 아니면은 이메일이라도 저랑 상담을 진행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혹시 아직까지 저와 개별적으로 상담 진행을 하신 경우가 아니시라면 늘보학교 뭐 페이스북에서 지금 보시고 접속을 하셔서 지금 오늘 뭐 방으로 들어오신 경우라면 저 개별적인 그 이메일 주소를 모르실 것 같아서 지금 채팅 룸에 제가 제 이메일 주소 남겼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 이메일 주소 보시면 돼요. 아이고, 잠시만요. 혹시나 프라이빗하게 이렇게 앞서서 보내시는 게 있어서 네, 지금 스포츠 클럽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스포츠 클럽 잠시만요. 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지금 혹시 보시는 경우도 있고 안 보시는 경우도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학교에서 진행하는 어떠한 클럽들이 있는지 어디서 살펴볼 수 있냐라고 그 문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지로 보여드리는데요. 지금 홈페이지에서 스튜던트 라이프 보시고 그리고 애프터 스쿨 액티비티스 이렇게 일단 오시면은 기본적인 정보 사항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클럽 활동들 같은 경우 사인업을 학생들이 가입을 하면 사인업을 해야 하는데요. 그 세션별로 클럽 활동은 세 가지 세션으로 진행을 하는데 세션별로 시기가 그 시기에 진행하는 클럽 활동들이 있고 안 하는 활동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당하는 시기에 저희가 재학생들 같은 경우 온라인으로 제가 링크를 보내드리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은 확인 가능하시고 기본적인 부분은 여기에서 기본 정보사항을 확인 가능하세요. 잠시만요. 또 질문사항이 입학이 확정되면 OT 일정이요? OT 일정은 지금으로서는 네, 8월 11일에 저희가 계약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4월 일정은 내부적으로 조정들을 하고 있는데 신학기 OT 일정은 아직 내부적으로도 뭐 논의를 일정 변경이 필요한지에 관한 논의를 아직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네. 계약 이후에 온라인 시험은 아직 조금 저희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질문사항이 한국은 지금 온라인 계약을 해서 지난번 연락주셨던 계약 이후 온라인 시험이 언제 진행될지 알 수 없어요. 향후 진행상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한국에서 지원을 하시는 경우들은 방문도 불가능하시고 원래는 재학하는 한국에서 재학하는 학교에서
선생님을 도움을 받아서 시험을 진행을 할 계획이었었는데 한국도 지금 상황상 네 언제 등교가 가능한지 모르고 저희는 지금 전형을 진행을 하여야 하여서 재택 시험으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또 필요한 조치사항들이 조금 많아서 준비되는 대로 바로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시험은 온라인 시험 4월까지 마칠 예정이고요. 또 개별적으로 저희가 온라인 시험을 설정하고 진행을 하여야 되어서 조금 예 시간이 걸리니까요.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은 또 관련하여서 정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사항 더 있으신가요? 네, 저도 줌 미팅 같은 경우는 참가자로 참석만 해봤지 이렇게 호스트하는 경우는 처음이어서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서 말씀드렸는데 궁금하신 사항 아마 개별적으로 다 조금씩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개별적으로 안내 주시면은 이메일로 답변 가능한 경우는 이메일로 답변 드리고 아니면은 뭐 오늘 지금 진행한 줌 미팅처럼 또 개별적으로 1대1 줌 미팅도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부분 알려주시면 네,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기 전에 네, 한 번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사항 없으신가요? 네, 추가 질문사항이 없으신 것 같으세요. 네, 오늘 참석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실무가 계속 장기화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불편하시고 어려우실도록 충분히 이해되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지금 저희 입학 현장팀도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나와서 그냥 저희 집에 인터넷이 너무 느려서 도저히 네, 중간에 끊길 것 같아서 제가 나와서 하자고 제안을 하여서 지금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서 조금 원활하지 유선 상담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여서 이메일 주시면은 바로 예, 확인 가능하니까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면 이메일 주시고요. 네,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 모두 네 학교에서 뵙게 되기를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